네, 오늘의 시그널은 LOT 백휴미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확률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 안 간 게 뭔가. 지금 결국 다 되고 있잖아. 물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로 끝장 보시면 끝장 계속 가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디까지가, 언제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는데 더 가버리더라고, 거기서. 근데 그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체인 중에 안 움직인 거 어제 전 공정 장비까지 다 가더만요. 그동안 움직이지도 않던 원이 가입해서 테스 주성 엔지니어까지 다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그동안 후공정 장비 위주로 갔었잖아요. 하나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얘네들. 후공정에서 안 간 애까지 가더라고요, 또. 그동안 안 가던 애 누구였어? 네패스 혼자만 계속 안 가고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가더라고요. 네패스는 그 네패스 라웨라고 걔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패널과 패널을 자르는, 네모를 자르는 그 패키징 기술. 그게 아직 뭐, 기술은 굉장히 돋보이지만 그게 상용화나 뭐 실용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실적이 나빠가지고 안 갔던 걔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제 뭐 했습니까? 가온칩스.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LOT 백휴미는 또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정 장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진공펌프 만들죠, 진공펌프. 진공펌프 왜 만듭니까? 이거 반도체만 쓰이지 않잖아요. 반도체든 LCD든 태양광이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눈에 먼지 하나만 들어와도 눈 아프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먼지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게. 반도체 LCD 태양광 그 공정 중에서 조그만 티끌만 들어가도 수율이 떨어져 버리는데 진공펌프로 다 빨아들여버려야 될 거 아니야, 진공상태. 진공상태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강력한 진공펌프로 다 빨아들여가지고 이물질이 붙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데는 D램의 CVD. CVD, C니까 뭔가요? P는 물리적이고 C가 화학적이잖아요. 화학적 기상 증착. 증착에서 이 펌프를 주로 공급하는데 식각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CVD, 화학적 기상 증착. 그러니까 증착 부분 하면 에칭, 아까 나왔죠. 램리서치. 식각, 우리나라 말을 하면은. 우리나라 말이 한자죠. 식각. 이게 증착이나 식각 공정에서 쓰이는 진공 펌프를 만드는데 이 장비당 4대에서 6대의 진공 펌프를 장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ESG 시대에 더 중요하냐면 이게 습식 진공 펌프가 아니라 LOT 백휴미 하는 거는 건식 진공 펌프예요. 이게 왜 ESG 시대에 더 중요하냐? 습식은 윤활유를 써요. 윤활유. 그러니까 윤활유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 이물질이 또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습식 진공 펌프는 이물질이 발생돼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데 건식은 윤활유를 사용을 안 해요. 건식이니까 마른 거니까 메말은. 그래서 플라즈마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성이 있다. 그리고 폭발의 위험이 또 적어요. 윤활유를 안 쓰니까 자동차 윤활유 줄줄 세가지고 폭발할 때 있잖아요. 기름 불 붙어가지고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3D 낸드는 고단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248층 막 이런데 뭐 나중에 이제 천층 만든다며 천층.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공정은 미세화되고 있죠. 3나노, 2나노, 무슨 1.5, 1.4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나노가 아니라 무슨 단위가 무슨 옹스트롬인가? 그런 단위까지 나오고요. 이런 저기로 가면은 고용량 건식 진공 펌프가 필요해요. 용량이 커져야 돼요. 왜냐면 이 고단화 미세화되면 작업이 더 많아지니까. 아까 4, 5대 부착된다고 하는데 이 대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한 대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더 비싼 가격으로 더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진공 펌프는 또 LOT 백휴미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전공정 장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원이가이패스니, 테스니,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니, 걔 4대 장비 업체들은 주로 증착 장비를 하는 거고 얘는 장비 안에 들어가는 펌프를 만들어주는 회사. 그래서 LOT 백휴미도 이제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얘는 고점 돌파도 안 일어났어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물론 거기 붙은 모멘텀하고 여기 붙은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죠. 거긴 완전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모멘텀이 지금 미친 곳이고. 근데 지금 이 온기가, 결국 온돌의 온기가 쫙 펴지면은 구석탱이에 있는 데까지 뜨거워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구들장 가운데를 놓친 사람은, 아니면 거기서 엉덩이 충분히 뜨거워진 사람은 빨리 구석에 차가운 데 가서 앉아 있어요. 왜냐면 집 전체가 따뜻해질 게 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빨리빨리 찾아서 아직도 늦지 않다고 한 게, 아니, 어제도 안 늦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LOT 백휴미 진공 펌프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수남에 대비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몇 년치입니까, 고점이? 2015년부터네요, 이거. 예. 지금 2010년도에서 14년도에 한번 이 5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했죠, 14년도에. 그리고 여기 과열권에서 또 샀으면 엄청 힘들었죠. 그리고 지금 몇 년이면 2015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19,000원, 2만원대 고점으로 지금 무려 8년이에요. 이 만약에 또 8년짜리 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반도체가 3, 4분기에 뭐 턴어라운드를 한다고 하면은 주가의 저점은 이미 3분기에 나오겠죠. 3, 4분기라고 하는 거는 3.5분기에 바닥을 친다는 거 아니에요. 주가의 바닥은 3분기부터 나오겠죠. 7월이잖아요. 7, 8월에 우리 지금 장마철에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폭염 오기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2만 원을 돌파하는 급등을 같이 맞이하시려는 분은 지금 고점을 두들기고 있을 때 2015년부터 이어온 8년간의 박스권 이걸 뚫는 환호를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19,000원, 2만 원대에 계속 매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자, LOT 백금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